전문아! 제카! 저희 카페에 오늘 또 신기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플라즈마 캐논이라는 건데, 예. 대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트리거를 당기면은 스타워즈에 나온 것처럼 충전돼서 빰! 나가는 대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플라즈마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저는. 플라즈마 하면 고체, 네. 액체, 기체, 그 다음에 플라즈마라고 하잖아요. 고온이나 아니면 특정 자기장 조건이나 이런 데서 존재하는 게 플라즈마인데, 그런데 플라즈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겁나게 멋있으니까. 처음에 이게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어? 진짜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유튜브 보는 것보다 한번 실험하는 게 낫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하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가스 되겠습니다. 가스 열어서 불이 잘 붙는지. 오, 불이 잘 붙네요. 근데 영상에 나온 게 부탄가스 맞나요? 아, 영상들에서는 프로판가스라는 걸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리를 생각을 했었을 때 네. 대세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 두 가지 포인트 있다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 이 관. 관을 따라서 순차로 연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두 번째, 이 통에 가스가 모인 것에 한 번에 점화가 되면서 폭발하고 그게 노즐을 통해서 네. 빠져나가 주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검증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테이프를 적당히 뜯어주고요. 그 다음에 관 한쪽을 연결해줍니다. 사이즈 딱 맞네요. 사이즈 딱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거나 집어왔는데 딱 맞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관 들고 있기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네. 왜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바이스에다가 네. 물려놓고 1차 연소 테스트 가시죠. 혹시 이제 불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을 끝을 물려놓고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험을 전에 이제 안전장구를 갖추겠습니다. 소화기 그리고 불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와밤. 준비됐으면 실험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밸브를 열었고요. 소리가 나죠. 지금 가스가 관에 차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점화! 우와! 뭐야? 우와! 와, 아니 잠깐만. 너무 잘 되는데? 그럼 이제 또 다음 실험 뭐죠? 다음 실험은 이 통. 네. 이 통에서 폭발이 일어나느냐. 폭발하는 통의 구조를 보면 네. 이렇게 가스가 모여있는 공간이 갑자기 네. 튀어나오게 돼요. 그리고 노즐을 통해서 이게 네. 한 번에 이렇게 빵 하고 나가거든요. 그게 되는지를 보는 게 두 번째 실험 되겠습니다. 제보 받은 영상에서 봤을 때 이 관을 타고 마지막에 폭발을 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비슷하게 구조를 재현했고요. 네. 여기에는 밸브 피팅이 있어서 밸브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네, 일종의 연소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끝에 깔때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있길래요. 뭔가 이렇게 유체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노즐의 형상에 따라서 분사되는 유체의 방향이나 형상이 좀 바뀔 수는 있거든요. 네. 가스가 분사될 때 측면으로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측면으로 나가는 애를 정면 방향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배럴이네요, 배럴. 말하자면 그렇죠. 총기에서 배럴이네요. 가고 있습니다. 가스 열고요. 잠화! 우와! 우와! 아, 이게 채우는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우와! 우와! 앞에 압력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 뭘 대볼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가스 채우겠습니다. 네. 컵을 그냥 가차없이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리는데요 그냥? 되는데요 이거? 지금 이 사이즈 정도면은 실제로 정수기 통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크거든요. 네. 더 강력한 거 아니에요? 더 강하겠죠. 날림 반대로 보시죠. 좋습니다. 이 친구를 구해왔습니다.
똑같죠. 결국은 요만한 페트병으로 시럽을 하나, 이 페트병으로 시럽을 하나, 그게 그거다.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쪽은 뚫어주고 한쪽은 밸브를 연결할 겁니다. 그럼 하나는 연소실, 하나는 대기 밸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 멋진데요? 이거를 이렇게 들고 쏠 건 아니잖아요. 플라즈마 건 뭔가 총이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내가 알던 그건데. 총에다가 뭔가 이렇게 딱 거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K2C1의 경우는 다양한 마운트를 부착할 수 있는 피카틴니 레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조준경이나 아니면 뭐 레이저 도트 이런 것들 많이 붙이죠. 우리는 플라즈마 캐논을 거기에 달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3D 프린팅 파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맞물리면서 네.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체할 수 있게 만드셨군요. 네. 바로 야. 그게 저의 계획입니다. 어, 좋다. 이 가스가 연소되면서 쭉 타고 갈 호스를 주문해 왔습니다. 어, 야, 호스가 되게 커졌네요. 아무래도 화력이 화력이다 보니까 네. 조금 커졌습니다. 이거를 이쪽을 이렇게 끼워주고 와, 이 호스 감기 쉽지 않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쉽죠. 탄알집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플라즈마 캐논의 탄알이 뭡니까? 가스, 가스, 가스! 그래서 탄알집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탄알집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네. 실제로 탄을 결합해준다. 여기에 이렇게 딱! 우와! 웬일로 이런 정밀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요 레일에다가 이렇게 결합하고 체결해주면 안전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완성! 와, 불이 잘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드디어 대망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 결전의 순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실험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네. 불이 붙었을 때 관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예. 근데 연소를 할 때는 3요소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탈 것, 발화점의 온도, 그리고 산소 이 세 가지인데 여기 안에는 산소가 있나요?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은? 사실은 카메라가 없을 때 네. 테스트를 좀 했었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바람구멍 네. 보이세요? 여기에 있는 바람구멍을 잠궈버리면 네. 아예 점화 자체 시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베르누이 원리가 나오는데 가스가 이렇게 고압으로 분출되면은 이 구멍으로 가스가 나갈 것 같지만은 이 속도가 있잖아요. 이 안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밖에 있는 공기가 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관 안에 가스와 산소가 적절히 섞인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관의 직경이 중요했습니다. 네. 그 효과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 네. 충분히 두껍고 균일한 경로를 형성을 해줘야지 잘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소실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만큼 폭발력도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외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이제 불탈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미리 다 치워뒀고요. 이렇게 소화기도 왼쪽에 오른쪽에 준비해두고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처음에 이게 얼마나 셀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관을 믿고 딱 점화시키고 제자리 도망가는 거죠. 저희가 멀리서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에 고정을 해뒀고요. 잘 작동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하고 이 위력까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3, 2, 1 점화! 뭐야? 뜨겁진 않은데? 네, 엄청 잘 되는데요? 생각보다 더 잘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무슨 신무기 같아요. 실내에서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실험하는 걸 보는 거에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잘 되는 건 확인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 또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회사를 날리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요거를 좀 살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아까 네. 처음 가는 거여가지고 네. 가스를 굉장히 오래 틀어놨어요. 네. 그런데 가스를 조금만 틀면 위력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스를 먼저 개방하고요. 30초 점화. 우와. 오, 이건 딱 이쁘게 멋있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오, 괜찮은데요? 자, 이번 위력 테스트입니다. 위력 테스트. 가스 개방! 타이머 스타트! 무겁죠? 아, 진짜 무거워요. 아, 왜 이렇게 무겁게 맞는 거야. 오케이, 시간 됐습니다. 점화! 어, 꽤 센데요? 확 휙 날아버리는데? 그냥 직방으로. 진짜 엄청난 실험이었습니다. 괜찮은 놈인데요, 이거? 진짜 간단한 구조에 비해서 네. 폭발력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자문을 받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네. 꼭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통제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실험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킥불 메이커스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제보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 이거 진짜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마음껏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중에서 재밌는 거 있으면은 오늘처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킥바! 킥바!